안녕하세요, 대머리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영상을 올린 거를 가만히 보니까 가발을 쓰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좋다 뭐 저게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가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촬영을 했던 그런 영상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발, 요게 전체 가발인데 전체 가발을 착용을 하고 제가 착용한 가발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옆쪽은 옆쪽 구렛나루 라인입니다. 꼭 이렇게만 제작이 되는 건 아니고 고객님에게 잘 어울릴만한 구렛나루를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뒷머리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 뒷머리인데 뒷머리가 우리가 이제 전체 가발을 쓰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로켓처럼 직각으로 뻗는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발은 뭐 이렇게 고개를 접거나 뭐 이렇게 옆으로 해도 이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고 슬림하게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를 걱정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다. 뜨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커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렛나루 이제 짧은 편에 속하는데 요거보다도 이제 더 짧게 들어가서 더 슬림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아래 라인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풍성해지는 걸 싫어하고 좀 딱 떨어지는 게 저하고 좀 어울려서 이렇게 가발을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가르마를 탄다든지 뭐 손으로 쓸어 넘기기만 해도 방향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마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스타일링도 가능하게끔 이제 커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가는 대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톡톡 털어만 줘도 뭔가 이제 왁스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은 워낙 덥습니다. 저같이 이제 민머리나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가발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옆라인을 좀 슬림하고 짧게 커팅을 해놓고 요 뭐 신경 쓰이는 요 뒷머리 부분도 이렇게 뜨지 않게 이렇게 커팅을 해놓은 가발을 쓰면은 그래도 여름에보다 조금 쾌적하게 가발을 쓰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